리서치 명가 메르츠 증권과 삼프로TV가 함께 준비한 주식대학 실전투자 전략 교재가 드디어 출간됐습니다.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쌓아주고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짚어주는 투자의 필수 코스. 모든 업종별 분석과 전망 그리고 펀드 매니저를 위한 기초 교육 자료까지 최초로 공개합니다.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주식 투자 말고 다른 예를 들면 요리하는 방법. 이 책을 100년 전 요리사가 쓴 책 우리 참고 안 하잖아요. 우리 요리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상하게도 이 투자의 영역은 최근에 무슨 투자 흐름이라든가 뭐 그런 노하우보다는 네. 오히려 꽤 오래된 걸 갖고 와서 곱씹으면서 아, 이게 맞아 이러는 경우들이 꽤 있어 보여요. 주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격이라는 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뭐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고 예. 다른 사람들이 이런 가격 변화를 보면서 혹은 어떤 사물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혜를 알려주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지금도 참고할 법하지 않을까. 신과 함께 주말 특집 투자는 책과 함께 이른 한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저는 이프로입니다. 네. 자, 우리 얼굴 담당 우리 이프로님과 함께하는 투자는 책과 함께. 하지만 이분보다 더 외모로 또 승부하고 계신 분이 있죠. 아, 우리 라쿤 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님과 함께 오늘 투자는 책과 함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언제부터 외모로 승부를 네. 성들을 놀려야겠지만 어차피 실력보다 외모죠. 아, 증권관 외모죠. 자, 오늘 네. 우리 홍진채 대표님과 함께 아, 책 한 권을 또 읽어볼 텐데 본격적인 책 내용 들어가기 전에 혹시 가치 투자자로서 지금의 시장 상황은 그러니까. 아주 뭐 자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좀 불편하신지 아니면 객관식으로 아주... 내볼까? 1번 미쳤다 2번 웃긴다 3번 걱정된다 네, 3번. 3번이에요? 네. 4번 왜 안 하세요? 4번도 있습니다. 뭐 정답도 아닌데 뭐. 그 서두에 이제 전제로 까신 가치 투자자로서라는 네. 말씀은 표현 자체가 저는 조금은 불편하게 느끼는 표현이고요. 네. 가치 투자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많은 오해를 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책 관련해서도 이어지는 내용이 있긴 있을 거예요. 가치 투자라는 거는 그냥 가치에 집중해서 펀더멘탈 위주로 투자를 한다라고 넓게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네네. 좁게 예. 보면은 저 PER 저 PBR 주식 산다 뭐 이런 건데 그 사람마다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로서라는 전제를 깔면 오히려 더 많은 오해를 살 수 있어서 그냥 한 명의 투자자로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한번 세게 빠질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를 쓰고 본인의 재산에서 주식 비중들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아마도 대부분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을 예.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한번 급락을 했을 때 특히나 레버리지를 껴서 주식을 사고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타격을 입을 거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한 채로 끝난다가 아니라 뭐 어쨌거나 좀 출렁출렁 하다가 다시 반등은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되게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다면은 한번 하락하는 거에서 이제 못 버티고 반등에 맞고 재산 다 날리고 예. 그럼 이제 그 이후에 반등할 때 다시 좋은 기회를 못 잡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너무 아픈 일이기 때문에 예. 조심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 주식을 팔아라 이 얘기가 절대 아니라 예.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 관리, 리스크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때가 되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지금 상황은 일단 좀 걱정되는 특히 이제 그 레버리지로 과도하게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걱정된다 이런 이제 말씀이신 네. 것 같고요. 근데 레버리지 써서 과도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자식사처럼 걱정 안 하시는 거 원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맨날 네, 걱정했던 것 같긴 한데 그런 걸 저점에서 하는 위험과 고점에서 하는 위험은 좀 많이 다른데 아, 그런가요? 뭐 따로 이제 제대로 된 시장 판단은 뭐 다음에 한번 시간을 또 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책을 소개해 주셔야 예. 되니까 오늘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지 예, 말씀 좀 주시죠. 네, 글렌 아놀드라는 분이 쓰신 가치 투자의 거장들이라는 책이고요. 네. 네. 책을
선물 받아서 읽었는데 내용이 괜찮아서 가치 투자의 거장을 한 권의 책으로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책이군요. 영리한. 네. 원래 이게 한 분 한 분이 다 책으로 나올 만한 분들인데 맞아요. 이분들은 모아서 이제 한 권으로 내셨다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컴플렉스를 딱 지워줄 수 있는 그런 책인가 봅니다. 어떤 분이 쓴 책입니까 이게? 그 영국의 교수가 쓴 책이고요. 네. 원래 저는 이런 그 다이제스트 성격의 책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예. 너무 그냥 되게 건조하게 압축을 해놔가지고 거장들이 쓴 책들은 뭐 하우투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 스타일 그리고 본인이 권하는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많이 적어주셨는데 결론만 그렇게 다이제스트로 받아들이자면 사실 어떤 투자의 원칙이라는 게 언제나 통하는 그런 원칙은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네. 어떤 좋은 성과를 낸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분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방법을 선택했고 이런 방법은 어떤 상황에서 통용되는 걸까 이런 전반적인 맥락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책은 그래도 제가 기분 좋게 읽을 수 있었던 게 그런 맥락들 이 교수님께서 그런 걸 많이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각 투자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맥락들을 좀 같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네. 이분은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하나의 책으로 엮어내셨구나. 그러니까 독립적인 책으로서도 좀 가치가 있는 책이다라는 예.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분들이 뭐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 둘, 워렌 버핏 나오시겠죠? 네, 네. 여섯 분이 등장하고요. 네. 피터 린치, 존 피터 린치. 네프, 벤저민 그레이엄, 필립 피셔, 워런 버핏, 필립. 찰리 멍거. 이렇게 여섯 분이 한 나옵니다. 한 분 빼고는 제가 다 귀에는 익숙한 분들입니다. 존 네프 이분만 조금 제가 이건 생소하네요. 존 네프 책이 딱 한 권이 나와 있고요. 네. 한국 번역서 제목으로 그 투자 주식 황제 존 네프처럼 하라. 네, 정말 옛날에 나온 책이라서 정말 유튜브스러운 제목이다. 그러네요. 존 네프처럼 요즘 하라. 요즘 센스에 맞는 제목이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이분도 굉장히 훌륭한 투자자고.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 피터 린치, 존 네프, 벤저민 그레이엄, 필립 피셔, 워렌 버핏, 찰리 멍거까지 이분들이 총망라돼 있는 가치 투자의 거장들. 이분들이 했던 이야기에 요약 정리를 해주겠다 그거죠. 네 그렇게 돼 있는 책입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피터 린치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피터 린치는 사실 그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번씩 읽어봤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피터 린치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분이 왜 이렇게 희소하냐면은 사실 펀드 성과를 잘 낸 분은 많은데 네. 그런 분들 중에서 책을 쓰신 분은 거의 없는데 근데 이분은 그 개인 투자자 분들을 위해서 쓴 책이 세 권이나 돼요. 그래서 저도 그 2003년에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기관 투자자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 이후에 두 번을 더 읽었거든요. 근데 읽을 때마다 언제나 새로운 울림을 주셔가지고 이분은 진짜 알면 알수록 훨씬 더 깊이가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뭐 어쨌거나 피터 린치 소개를 하자면은 1977년부터 1990년까지 피델리티 마젤란 펀드라는 펀드를 운용을 하셨고요. 아, 마젤란. 네네. 같은 시기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리셨어요. 연평균 29.2%가 네. 나왔고요. 그 같은 기간에 다우존스 인덱스가 9.1%. 네, 전 세계 펀드 중에서 가장 높았다라고 합니다. 3배 정도 좀 넘게 네. 수익을 거두셨군요. 네, 그래서 피터 린치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 시기에 시장이 좋았는데 장 좋을 때 그냥 뭐 주식 잘 해서 잘 번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뭐 네. 일부 뭐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같은 시기에 다른 매니저들도 다 되게 뭐 힘들었다. 예, 그 평온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다른 매니저들 대비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렸기 때문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이분의 비결이 알려졌어요?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잘 되더라? 네, 그 세 권의 책에 본인의 그 투자법,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이분의 스타일은 종목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예, 가장 많을 때 한 1,400개 정도 종목을 보유했다고 하고요. 다 산 거 아니에요? 심리적인 문제가 좀 있으신 분 같은데. 1,400개는 거의 다 샀네. 한꺼번에 1,400개를 네. 보유하고 있다? 네. 네.
아, 참고로 그래서 저도 이제 저도 경험이 좀 쌓이고 나서 읽어보니까 약간 이분의 책이 약간은 여러 요소를 감안해서 좀 이해해야겠다 싶은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그 1400개 종목을 보유했다라는 것도 이분이 그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그 1400개 중에 대부분은 아주 일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서 아주 약간 이 금액이 빵원이 돼도 별 상관없는 그만큼을 그냥 넣어두신 그런 종목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 분들의 표현으로 치자면은 그 정찰병. 아, 보초병, 정찰병. 네, 보초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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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한 주 사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기관 네. 투자자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네. 네. 저도 그렇게 많이 했었고, 이게 피터 린치가 책에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펀드 안 사놓으면은 아예 까먹어요. 아예 까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 주식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좀 관심을 가졌다, 그러니까 살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일종의 마크를 찍어놓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400개 종목이 되는 거고 신경 못 쓰고 있는데 그래도 한 10배 올라버리면 그래도 기분은 좋잖아요. 그렇죠. 뭐 더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한 주 샀는데 10배 오르죠. 미칩니다. 네. 그거 홍진 대표님 오히려 모르시네. 한 주 사서 10배 오르면 미쳐요. 그래서 아마 이분은 이제 계속 포트폴리오를 보긴 볼 거니까 네. 한 30% 50% 올랐다 그럴 때 이제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아마 두 배 오를 때쯤에는 따라 붙지 않았을까. 뭐 이분은 뭐 기관 투자자시니까 매일매일 보고는 있잖아요. 아, 네. 보초병으로 아마, 네, 네. 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10배 오르는 주식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게 이분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뭐 전부 다 보초병은 아닐 거잖아요. 그중에 유의미한 비중이 있는 주식들이 100개, 200개는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한 10배씩 오른다. 그러면은 수십 개 종목에서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몇 개 네. 종목에서만 10배 오르는 주식들이 나오면은 된다. 그걸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견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분의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조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좀 우리가 기억에 새길 만한 조언이 하단에서 꽃을 뽑고 잡초에 물을 주는 실수를 하지 마라. 갈 종목 팔고 죽을 그렇죠. 종목 계속 홀딩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건데. 그렇죠. 기관 투자자 분들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두 종목이 있는데 A 종목은 30% 올랐고 B 종목은 30% 하락했고 네. 그러면은 A 종목 비중 축소. 하고 조금 덜어내고 예. 이 종목을 좀 더 채우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스타일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네. 어쨌거나 주식이라는 거는 최대 손실, 가장 안 좋은 케이스에서 손실은 마이너스 100%잖아요. 네. 근데 가장 좋은 케이스에서 이익은 무한대로 벌 수 있잖아요. 30% 번 거랑 30% 손해본 거는 대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30% 손해를 봤다라는 거는 전체 내가 맥시멈 손해볼 수 있는 100% 손실 중에 30만 원 정도를 손해를 본 거잖아요. 예. 이제 정말 안 좋은 일이 벌어져서 추가로 더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70만큼만 그렇죠? 손해볼 게 남은 예. 거잖아요. 정말 내가 잘못 골랐다. 근데 정말 좋은 주식 잘 골랐을 때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 10배 벌 수 있다고 친다면 10배 벌 수 있는 것 중에서 30%는 아주 미미한 거잖아요. 종목을 되게 열심히 잘 골라놓고도 네. 10배 오를 주식을 고르는 것 자체도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사후적으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사전적으로야 물론 10배 오를 주식만 100개 골라놨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잘 고를 확률은 낮은데 30% 올랐을 때 팔아버린다라는 거는 정말 운 좋게 잘 고른 10배 오를 주식을 미리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숫자가 급격히 변해주는 야수의 어떤 그 심장 이런 네. 게 이제 제 스타일이거든요. 네. 저는 제 스타일은 없는데 화단에서 꽃을 뽑고 잡초에 물을 주지 말라는 건 꽃인지 잡초인지 네. 정프로가 즐겨 쓰는 표현으로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할 줄 안다는 전제잖아요. 구별할 줄 아는데 왜 1400개씩 사지? 아마 그 구분이라는 거는 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정프로님 말씀하신 거랑도 약간 이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개별 주식이 얼마나 숫자가 좋아지고 있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네. 네. 숫자가 되게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30% 올랐다는 이유로 나 30% 벌었으니까 빨리 이 실현해야지 이렇게 심리적으로 충동을 느끼게 되는 네. 그런 걸 조심해라. 아, 그럴 수 있겠네. 네, 네. 네, 갖고 있는 게 한 20개인데 그중에 두세 개가 막 30% 40% 이렇게 올라가면 일단 얘는 확실히 이제 이익을 확정하고 싶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게 또 30 올라갔는데 또 20으로 떨어지면 마음 아프니까 빨리 얘부터 이제
80만 분명히 있거든요.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삼지는 마라. 충동적으로 대응하지 마라.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건 뭐 피터 린치의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근데 그런 뜻일 수 있으니요. 그리고 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아, 이분 말씀이에요? 네, 저는 이분 책에서 처음 봤어요. 네. 떨어지는 칼날 잡지 이건 마라. 이건 잡으면 안 됩니다. 네. 일단 뭐 책을 읽어보시면은 뭐 피터 린치의 여러 가지 조언들이 되게 많이 있고 이분이 또 글을 되게 재밌게 잘 쓰세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 읽기 편하게 비유도 많이 하시고 본인이 실수한 것도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개인 투자자 친화적으로 잘 적어주셨고요. 근데 그 이분의 주장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조심해야겠다 싶은 포인트는 네. 책의 서두에 보면은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보다 더 유리하다. 라고 적어 놓으신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학생 때 주식을 했었으니까 그 말을 처음 접하고 아, 그치 기관 투자자 전문가보다 개인 투자자보다 훨씬 잘할 수 있구나 뭐 이렇게 많이 펌프질을 당했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장점이 있다.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를 기관 투자자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제약 사항이 있고 개인 투자자는 그 제약 사항이 없기도 하거니와 기관 투자자보다 더 빠르게 혹은 더 깊이 있는 어떤 정보의 습득이나 정보 해석 능력이 있다. 가끔 어느 영역에서는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보다 더 잘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을 잘 발견해서 그 강점을 잘 활용하는 주식 투자를 해라.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원래 주식 투자를 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너무 막 이런 말만 믿고 나도 잘할 수 있어라고 너무 이제 현혹되는 것보다는 네. 좀 가려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자, 피터 린치는 이 정도 하고요. 네. 아까 그 존 네프가 이제 두 번째죠. 네. 존 네프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예. 존 네프는 어떤 얘기를 좀 했습니까? 네. 존 네프도 일단 책에 한 권밖에 안 나와 있고 네. 저도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그분 책도 읽어보기는 했는데 사실 이분도 그렇고 그 랄프 웬저라고 또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 책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 존 네프나 랄프 웬저나 책에서 하시는 내용이 피터 린치가 쓴 책 내용이랑 좀 비슷해요? 겹치는 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셋 다 기관 투자자 펀드 매니저로서 장기간 좋은 성과를 냈고 하기 때문에 피터 린치 책으로 그냥 거의 다 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존 네프는 되게 PER이라는 지표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셨고요. 그리고 존 네프의 공식이 있는데 총수익률 나누기 PER 그러니까 여기서 총수익률이라 함은 그 기업의 이익 성장률 더하기 배당수익률 요거를 PER로 나눴을 때 네. 이게 두 배 이상인 주식이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저희가 뭐 쉽게 써먹을 수 있는 지표를 하나 제시를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이익이 연간 30%씩 늘어난다. 근데 배당을 안 한다. 네. 하면은 뭐 30 더하기 0 해서 30이고 근데 회사의 PER이 20배다? 그러면은 30 나누기 20 하면 1.5배니까 네. 이런 건 좀 높게 평가돼 있다. 좀 비싼 주식이다. 근데 만약에 성장률이 40%다. 근데 PER이 15배다. 그러면 2를 넘어가니까 이런 주식들 살만하다. 네. 아, 근데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런 주식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2가 넘어야 된다는 거죠? 네. 2가 넘어야 된다는 네, 거죠. 2가 넘어야 숫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피터 린치는 뭐 턴어라운드 주식이나 성장주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예. 근데 존 네프는 저 PER 주식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예. 그 이분의 벵가드 윈저 펀드가 네. 근데 기간은 더 길긴 해요. 1964년부터 1995년까지 벵가드 윈저 펀드라는 걸 운영을 하셨고 예. 13.7% 연평균 수익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 근데 동기간에 S&P 500 수익률이 10.6%. 시장을 3.1%를 예. 30년 동안 이기신 건데 아, 30년. 네. 뭐 굉장히 잘한 거긴 해요. 굉장히 잘한 거긴 한데 피터 린치는 13년 동안 그 20.1% 포인트를 이겼으니까. 저는 그 책과 함께를 오래 들으면서 네.
홍 대표님의 최근 저서처럼 최근에 쓴 책도 있지만 주식하는 네. 마음. 네. 근데 대개는 뭐 50년 전, 30년 전, 뭐 길게는 뭐 1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때 투자자들이 쓴 책을 보고 뭔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그리고 가끔 감동도 받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 요령, 자세 이것도 일종의 뭔가 노하우, 하우투 실용적인 지식의 범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 말고 다른 예를 들면 요리하는 방법 이 책을 100년 전 요리사가 쓴 책 우리 참고 안 하잖아요. 우리 요리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미 옛날에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았지만 지금 더 좋은 거 많이 나오는데 왜 이거 해? 할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노하우들은 우리는 배우긴 하지만 그게 옛날 걸 갖고 와서 우리가 도움되는 영역이 별로 없는데 이 상황에도 이 투자의 영역은 최근에 무슨 투자 흐름이라든가 뭐 그런 노하우보다는 네. 오히려 꽤 오래된 걸 갖고 와서 곱씹으면서 아, 이게 맞아 이러는 경우들이 꽤 있어 보여요. 지금 보다가도 이 말이 옳다 싶긴 한데 요즘 시장 트렌드가 이건가? 확인해야 되는 건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한데 저도 피터린치 월간의 영웅 이 책으로 네. 독서 모임을 많이 했었는데 네. 공통적으로 나오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옛날 책 아니냐. 네. 아니 근데 사실 이 책이 나온 것도 89년인데 그렇게 옛날은 아닌데 네. 아무튼 옛날 책 아니냐 그리고 미국 사례들만 있는 거 아니냐 네. 한국에서도 이게 적용이 통하냐 네. 그렇게 두 가지인데 미국 사례 아니냐에 대해서는 뭐 그냥 차치하고 뭐 그냥 미국 주식 하면 되니까 그럼 너무 옛날 책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전제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의 기술을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의 기술 대비 상위 호환이 되는 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되면은 네. 옛날 거는 굳이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혹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대상 자체를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큰 의미가 없을 텐데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격이라는 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오늘도 좀 전에 그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랑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이 그냥 딱 뵙자마자 하는 고민이 아 진짜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회사는 변한 게 없는데 네. 사람들의 시선은 너무 많이 바뀌었다. 어떤 주식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탑픽으로 밀고 있던 주식이 있었는데 PR 한 7배, 10배 할 때 그분은 아, 이 주식은 한 15배에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는 아 이런 주식 무슨 15배야 이러다가 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이제 많이 갑자기 올라서 20배는 받을 수 있겠네 25배도 되겠네 라는 식으로 사람들 생각이 바뀌었다는 네, 거죠 네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이제 올드한 사람이 된 건지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네. 나이를 먹어서 그렇게 된 건지 그냥 모르겠다 그럼 애널리스트로서 나는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거고 그래서 결국은 가격이라는 거는 그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막 흥분된 마음으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느냐 예. 혹은 되게 비관적인 마음으로 이걸 막 아니야 이러면서 다 급하게 팔아대고 있느냐 결국 이게 결정하는 거잖아요 가격이라는 예. 거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뭐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고 예. 만약에 뭐 전 세계 인구의 어떤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약물을 다 같이 어떻게 처방을 받는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이 사람들의 마음은 크게 바뀌지 않을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이런 가격 변화를 보면서 혹은 어떤 사물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혜를 알려주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지금도 참고할 법하지 않을까 네.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최근에는 인공지능도 많이 발달하고 네네. 딥러닝 등등 해서 기계가 매매도 많이 하는데 예. 그러면은 일단 시장의 트렌드도 바뀌지 않겠냐 뭐 그렇죠? 매매를 하는 것도 인간을 다 대체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확실히 이쪽은 기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과거의 기술을 현재의 기술이 대체를 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으로 매매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짧은 구간에서 지금 그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HFT 그걸 하는 쪽은 확실히 그게 있어요 그거는 그 알고리즘이 굉장히 정교해지고 더 정보를 빠르게 입수할 수 있고 매매를 더 빠르게 낼 수 있고 이런 네. 쪽이 예. 다 독식을 해버리거든요 네. 근데 그냥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런 HFT
예, 뭔가를 당하거나 상납하거나 뭐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시장에 있기는 하지만 그냥 나와는 딴 세상 얘기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네. 네, 그럼 우리가 이런 그 옛날에 좋은 성과를 내신 그리고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들로부터는 그냥 어쨌거나 내가 나의 원칙을 가다 듣는데 도움이 될 얘기들을 그냥 알아서 나의 원칙 체계에 끼워 넣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존 네프의 스타일에서도 이런 거는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마지막 한 푼의 이익까지 챙기려 들지 마라. 아, 내가 목표가가 100이면은 70 정도에서 그냥 좀 보내줘라. 그런 거. 이게 본인이 좀 욕심부리다가 당한 경험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어차피 100까지 안 가거든요. 그래서 70 정도 되면 절반 정도는 그냥 보내주고 나머지 절반으로 그냥 지켜보고. 네. 네, 이런 거는 좀 실용적으로 제가 쓸 수 있을 것 같다 네. 생각합니다. 존 네프의 조언. 마지막 한 푼까지 짜내려고 하다가 괜히 집자를 생각하지 말고 집자는 상황 오니까 그렇게까지 가지 말라는 말씀이었고요. 자, 이제 남은 가치 투자의 거장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제 네 명 정도 남았는데. 벤저민 그레이엄, 예. 필리피셔도 있었고요. 그리고 워런 버핏과 찰리 멍거는 그냥 항상 세트로 다니시는 부분이고 네, 그 정도네요. 네, 예. 그분들 남았죠. 그러면 벤저민 그레이엄이 제일 오래되신 분이죠? 네, 버핏의 스승이죠. 네, 이분은 뭐 수익률이 괜찮았습니까? 네, 이분이 그 그레이엄 유먼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네. 뭐 해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뭐 이게 최초의 헤지펀드였다라는 주장도 있고 한데 하여튼 1936년부터 1956년까지 자기의 펀드를 운용을 하면서 연평균 20% 네. 수익률이 났고요. 동기간에 시장 전체 수익률은 12% 투자를 굉장히 잘하신 분이고요. 근데 1936년이 되기 전에 이분이 그 처음 커리어를 그 증권 브로커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사실 뭐 펀드 매니저나 어떤 그 기관 투자자라는 게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라서 일단은 그 주식 중개인으로 대부분 시작을 했는데 근데 처음에 주식을 좀 잘 하다가 아마 1920년대 시작을 했을 건데 29년 대공황을 얻어맞으면서 그때 손실이 되게 예. 심했어요. 그래도 좀 믿고 좀 지지해 주시는 고객분들이 계셔서 그리고 이분이 좀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주식 중개인이 이제 고객분들한테 계속 전화해서 뭐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이게 자기 성격이랑 좀 안 맞다라고 해서 그럼 고객분들이 아 그냥 그럼 당신 펀드를 차려라 내가 돈을 맡기겠다라고 해서 1936년에 그 그레이엄 유먼 코퍼레이션이라는 걸 만들고 그 이후부터 20년간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셨죠. 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 이분이 그 투자 업계에서 이제 아주 큰 획을 그은 두 권의 책을 쓰셨는데 네. 1934년에 증권 분석이라는 책을 쓰셨고요. 네. 그리고 1949년에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아까 이제 그 저희 일부에서 서두에 그 가치 투자자로서 뭐 이런 말씀이 좀 오해를 살 수 있다라는 네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오해의 핵심에 있는 분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뭐 벤자민 그레이엄의 투자 스타일 혹은 뭐 가치 투자는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 저 PER, 저 PBR 혹은 뭐 순 유동 자산 대비 뭐 시가총액이 싼 주식 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량적으로 좀 속된 말로 싼 마이 주식이라고 부르는 그런 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셨고 그런 걸로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그분의 포트폴리오가 실제로 그런 주식들이 많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주장이 그분의 투자 원칙이 이런 것만 사라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 이분은 되게 대단한 업적이 많으세요. 네.
참고로 요즘에 그 CFA라는 자격증이 있잖아요. 예. 네. 네. 그 CFA를 만드신 분이에요. 아, 그 네. 자격 제도. 제도를 네, 어. 그 제도를 만든 게 이분이에요. 네, 재무분석사 그러니까,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 해외에 있는 금융회사에 취업을 하려면은 네. 뭐 거의 필수 소양이 되는 그 자격증인데, 증권분석이라는 책이 사실 지금으로 치면 CFA 교재 같은 책인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1934년에 이분이 주장을 한 게 주식이라는 게 매일매일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주식이라는 거는 그 뒤에 그 주식이 표상하는 어떤 기업이라는 실체가 있는 거고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 기업에 대해서 열심히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 게 정당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 높게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그 가격의 변동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기업이라는 네. 걸 좀 분석을 해가면서 주식 투자를 해보지 않겠니? 라는 게 이분의 주장의 핵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예. 당연한데, 아니 당연히 기업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1900년대 후반, 아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의 미국 주식시장은 아주 난장판이었거든요. 어떤 예. 뭐 시세 조작, 작전 뭐 이런 게 그냥 디폴트였고 그냥 기본값이었고. 네. 뭐 서로 간에 작전하다가 뒤통수 치고 수 틀리면 막 암살하고 진짜 사람 죽여버리고 막 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던 때 기업이라는 걸 좀 분석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서로 막 작전 뭐 이런 것 좀 신경 쓰지 말고 기업을 분석해가면 거기에 길이 있지 않겠니? 라고 주장을 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주장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증권 분석이라는 것도 그래 좀 훈련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해야 이 시장이 건전해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걸 제도화하자라고 해서 CFA 협회라는 걸 설립을 하시고 네. 네.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했던 여러 가지 투자 기법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최초의 헤지펀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펀드를 만드셨고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은 그 액티비즘 그러니까 행동주의 네 행동주의 그런 것도 처음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분은 그냥 그 시대의 천재였다고 보면 되고요. 주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을 짚어서 얘기를 해주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증권 분석이라는 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그 아까 이제 CFA 교재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거는 그 증권 분석 교과서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개인 투자자 분들도 좀 주식을 하고 싶은데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도 뭐 좀 책을 한 권 써달라라는 요청을 하도 많이 받아서 네. 그래서 쓴 책이 현명한 투자자예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의 고전이 되어 있고 이 책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책이기는 하죠. 어쨌거나 워렌 버핏이 벤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읽고 감동받아서 워렌 버핏이 좀 자존심이 굉장히 센 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대학 가서도 별로 배울 거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혼자서 빈둥빈둥 그냥 놀다가 도서관에 있는 그 투자책 다 읽다가 그러다가 현명한 투자자를 발견하고 이 사람 너무 멋있다. 어디 가면 이 사람에게 수업을 들을 수 있냐라고 해서 콜롬비아 대학 찾아가서 수업을 듣고 그랬던 사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네. 이야기 중에 네. 뭐 좀 핵심되는 내용들은 뭐 어떤 내용들이 좀 주로 실려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의 핵심은 네. 기업을 철저히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뭐 그거는 일단 뭐 현재로서는 그렇게 특이한 얘기는 아니겠죠. 예, 예.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분석만 깊게 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이 되게 똑똑한 시장을 아는 분이구나. 아, 네, 네. 그래서 이분의 말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너무 지나치게 자세하게 분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셨고요. 아무튼 그걸 넘어가서 다른 이분이 제시한 되게 핵심적인 개념들이 뭐 내재 가치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거에 본질적인 가치가 있고 우리는 예. 그걸 분석하는 방법을 잘 익혀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안전 마진 그리고 여기 있죠 그 책 미스터 마켓. 네. 네. 이게 벤 그레이엄이 얘기한 아주 핵심적인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결국 하나의 스토리로 묶이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주식의 가격이라는 거를 되게 알 수 없는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이 시장을 좀 시장을 의인화해서 그냥 미스터 마켓이라는 옆집에 살고 있는 아저씨다라고 생각을 해라.
근데 이 아저씨는 좀 조울증 환자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주식 전표를 들고 와서 네. 우리 집 앞에 문을 막 두드리면서 그 하루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제가 들고 있는 주식을 되게 비싼 가격을 주면서 되게 비싼 가격을 줄 테니까 제발 그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 나한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 날이 되면은 또 너무 그냥 기분이 우울해서 그냥 자기가 있는 가지고 있는 주식 야 그냥 헐값에 줄 테니까 그냥 제발 주식 좀 사주라 그냥 맨날 맨날 기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내 우리 집 문 앞을 두드리면서 이런저런 제안을 하는 그냥 옆집 사는 조울증 환자 아저씨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라 라는 거고 근데 되게 좋은 점은 이분은 내가 아무리 거절하더라도 네. 아, 싫어요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해도 다음날 그냥 어김없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온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안하는 거를 거절하는 거에 별로 미안해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라는 건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냥 네. 이거는 그냥 옆집 아저씨가 나한테 와서 그냥 제안하는 가격일 뿐이다 그리고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네.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뭐에 신경 쓰라는 얘긴데 어디에 신경 쓰라는 거냐에 대해서 이제 내재 가치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사업체를 꾸렸다라고 하면은 사실 일단 잘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잘 되고 싶고 이 사업을 응원할 거고 네. 당연히 근데 그 사업에 대해서 내가 얼마짜리다 혹은 얼마면은 누군가가 이 사업체를 인수하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팔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예. 뭐 내가 내 사업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뭐 네. 내가 식당을 하나 차렸는데 누군가가 뭐 1,000억을 주면서 인수하겠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런 느낌으로 어떤 내 사업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격이 있을 테고 그리고 네. 그 정도 가격이 아닌 한은 그냥 내 사업이 꾸준히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계속 믿고 응원하고 그렇게 할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 사업체의 전체 이 사업체 전체를 산다라고 했을 때 그 가격을 한 뭐 100억 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집 아저씨가 와서 90억에 팔아라 혹은 88억에 팔아라 라고 하는데 어제 90억에 팔아라고 제안을 했다가 오늘 와서 약간 기분이 안 좋아서 85억에 팔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왜 어제보다 가격이 떨어졌지? 왜 어제보다 이 아저씨 기분이 나빠졌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덜컥 팔아버리는 그게 우리 투자자들이 늘상 하고 있는 행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네. 이런 건데 그러니까 물론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데 이건 또 이제 또 다른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긴 하지만 네. 아까 이제 그 뭐가 꽃이고 뭐가 잡초냐 그 얘기할 때 나왔던 얘기처럼 어쨌거나 의사결정의 포인트는 의사결정의 기준은 그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회사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느냐 아니냐 회사가 얼마나 잘 굴러가느냐 이건 거지 옆집 아저씨가 얼마나 기분이 좋으냐 우울하냐 이거에 너무 지나치게 흔들리고 있다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주신 거죠 뭐 지금도 뭐 많은 분들이 그 옆집 아저씨 때문에 엄청 흔들리긴 그렇죠.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이 가격이 내가 지금 사야 되는 가격인지 막 네. 계속 네. 헷갈리기도 하고 네.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 기업이 어쨌든 내재 가치에 조금 더 다른 여러 가지를 좀 걷어내고 네. 좀 그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네. 네. 홍 대표님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하거나 어떤 정도로 공부를 하고 투자하는지 대강 짐작도 하시고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알면 누가 와서 난 이 종목에 한 8만 원쯤의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4만 5천 원에 샀게 그래도 무시할 수 있고 적정한 것 알 수 있는데 그건 그야말로 잘 알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 회사의 CEO조차도 아 우리 회사 이거 잘 하고 있는 건지 그 왔다 갔다 모든 걸 꿰고 있는 사람조차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고객의 반응에 따라서 또 우리 회사가 달라지니 그러니까 직원들조차도 자기 회사 투자 잘 못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정보 자체도 잘 없을 수밖에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교훈을 얻고 나면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네. 그게 아니라면 하면 이건
아저씨들을 참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네. 옳은 말이나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태양광 관련해서 무슨 부품을 납품한대요. 그거는 공시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그럼 앞으로 이 태양광 시대가 오면 돈을 벌지 안 벌지는 이 회사의 기술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혜자가 있고 기술력이 높은지 지금 납품하는 건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거지 시장만 커지면 누가 들어오기만 하면 이 회사는 그냥 떨어져 나갈 수준인 건지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서 아나요? 그래서 저희가 3프로 TV와 메리츠증권이 주식대학을 개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산업별로 이 빌드업이었군요. 산업별로 저희가 다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것만 보시면 되는데 뭘 걱정하시죠? 물론 이게 나와 있는 정보들 중에는 그게 최선인 건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만들긴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만들면서 같이 고민을 하긴 하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책을 제껴놓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의구심을 가지는 포인트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치라는 게 존재한다 해서 어쩔 거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어차피 기업 대표도 그걸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가치가 있긴 있을 거잖아요. 기업이 있으니까 기업의 가치는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가치를 누가 어떻게 아느냐. 대표도 모르고 직원도 당연히 모르고 외부인도 당연히 모를 건데 네. 네, 이게 다 무슨 의미냐. 한 가지. 그다음에 가치가 존재한다라고 한들 그거를 이제 외부인이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네, 그렇게 두 가지로 쪼개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사실 벤 그레이엄도 그 기업의 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 생각이 또 계속 바뀌었어요. 그 현명한 투자자가 개정판이 여러 번 나왔는데 후반부 그 제일 마지막 개정판 보면은 성장주를 가치 평가하는 방법 이러면서 뭐 무형자산이 가치나 뭐 그런 얘기들도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라는 게 그만큼 좀 불확실하다라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가치는 모르는 게 맞고요. 존재는 하는데 다 각자 마음 속에 있는 거고. 그래. 그러면은 그래. 저런 답을 원했어. 네. 네, 주식하는 마음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 주식하는 마음에 그 얘기가 정말 이 빌드를 쌓아 처절하다 이 두 분 정말 치열하다. 야, 나 누가 뭔 질문 하나 했을 뿐인데 야, 정프로는 그 사이에 아니 그게 너무 되게 많이 방송을 받는 질문이고. 팔고 살짝 답을 하면서 책을 파시네. 네, 그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가치라는 거는 정확하게 틀리는 것보다는 그냥 적당히 대충 맞추는 게 낫습니다. 네. 아, 이거 좋은 말이다. 다시. 정확하게 틀리는 것보다는 네. 적당하게 대충 맞는 게 낫다. 네. 와, 네. 워렌 버핏 대단하시네 이분. 네, 훌륭하신 분이에요.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가치는 정확하게 틀리는 것보다는. 네. 네, 떠뜨리시네. 정확하게 틀리는 게 뭐야? 열심히 공부해서 틀리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열심히 공부하면은 에너지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 틀렸을 때 마음도 더 많이 아파요. 대충 술렁술렁하다가 네. 요행수로 맞추는 게 좋다. 네. 차라리 대충 열심히 대충, 해서 네. 완전 틀리는 것보다 그게 네. 낫다는 거죠. 아니, 그건 네. 당연하지. 우리 시험 볼 때도 늘 그랬잖아. 네. 다 풀고 나서 틀린 답 쓰는 것보단 찍어서 맞추는 게 낫지. 그렇죠. 에너지 투입을 적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찍어서 맞출 수만 있다. 시험은 정답이 있는 건데 이게 주식은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에너지를 많이 투입하면 할수록 이게 일단 손해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지난번에 그 뭐냐 워런 버핏 바이블 가지고 책과 함께 할 때 제가 요 말씀을 살짝 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 기업의 가치라는 거는 그냥 엄밀하게 공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그 DCF라는 방법으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그 변수들이 데이터들이 불확실하지. 너무 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가치를 구하는 어떤 완벽한 공식이 있는데 결과값은 다 자기 마음대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기업의 가치는 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 기업 분석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미션으로 삼아야 될 거는 일단 첫 번째는 남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거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뭐 삼성전자 직원이 오늘 출퇴근 몇 시에 했는지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지만 삼성전자가 반도체 회사다. 반도체 영업이익 비중이 뭐 40-50% 된다.
되게 많을 때는 뭐 60% 넘어갈 때도 있다. 뭐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갤럭시 휴대폰을 만든다. 뭐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IM 사업부가 뭐 영업이익률이 뭐 꽤 잘 나왔다더라. 뭐 요 정도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모른 채로 그냥 주식을 하면은 가격이 움직였을 때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돈을 뭐 몐 번 단타 쳐서 벌건 잃었건 간에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하게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알고 있는 만큼은 일단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그 이상은 남들이 모르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되게 깊게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이 이 같은 정보를 보고도 좋게 해석할 때 되게 좋게 볼 수 있고 안 좋게 해석하면 되게 안 좋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숫자로 표현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의 레인지가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휴대폰 부품 회사가 자동차 전장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으면은 이렇게 보겠죠. 휴대폰 부품 회사가 자동차 전장에 뛰어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 매출로 나오기까지는 뭐 5년 넘게 걸린다. 그리고 실제 매출이 나오더라도 수율 잡느라 되게 힘들고 가격이 좀 높을 수 있지만 이게 규모 경제가 안 나오고 생산성이 떨어져서 이익에 기여하기까지는 되게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휴대폰 부품 회사 지금 뭐 평균 만약에 한 8배 정도 PR 받고 있다면은 좋게 볼 필요 없다. 그냥 PR 8배면 됐다. 기분이 안 좋으면 이렇게 평가를 하겠죠. 그리고 기분이 더 안 좋으면은 아 그리고 휴대폰도 지금 뭐 다 역성장하고 있는데 시장 다 꺾였고 그러면 아예 8배도 비싸다. 아 6배, 5배 하자. 이럴 수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기분이 되게 좋다. 기분이 좋으면은 야, 차량 전장, 전기차 이러면서 PR을 한 20배 뭐 이렇게까지도 줄 수 있죠. 뭐 도요타의 덴소 같은 회사들 보면은 PR 예전에 뭐 17배.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자동차 완성차 회사보다 훨씬 더 프리미엄을 받았거든요. 그런 예시를 갖다 붙이면서 야, 휴대폰 부품만 하다가 이제 자동차 부품, 특히나 전장, 전기차에 연결되는 이런 것까지 하면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프리미엄을 받아야지. 그리고 휴대폰과 자동차는 이제 사이클이 조금은 다르니까 그러면 이 회사의 변동성도 실적 변동성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훨씬 더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순수하게 전장만 하는 회사보다 오히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 얼마까지 줄 수 있겠냐 했을 때 뭐 차량 전장 부품에 보통 한 뭐 20배, 17배 정도를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여기서 이익 기여도 대충 계산해가지고 한 15배는 줄 수 있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어떤 레인지를 분석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회사의 PER이 만약에 한 8배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미스터마켓 아저씨가 되게 기분이 안 좋을 때 한 7배 줄 거고 기분이 좋을 때 15배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PER이 8배다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을 때 좋을 때의 그냥 확률은 그냥 대충 반반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여기서 좀 안 좋아서 주가가 빠져도 PR 8배에서 7배로 빠지면은 그러면은 한 10% 정도 손해 보겠네. 근데 만약에 PR 15배가 된다? 그럼 2배 버는 거네. 그럼 안 좋을 때 10% 손해 보고 벌 때 2배 버는 거면은 해 볼 만하네.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하는 이유가 나만의 어떤 기업 가치, 정확한 어떤 가치를 계산해내기 위함이 아니라 첫 번째 남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남들이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내리기 위해서 남 생각을 알기 위해서 기업 분석을 하는 거죠. 남들도 기업 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 거냐. 너무 깊이 하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딱 남들 수준 정도로만 해야 되네요. 남들이 못 보는 뭔가를 내가 보면 투자에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을 수 있겠네요. 남들이 못 보는 거는 앞으로도 못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남들이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거? 그럼 남들이 왜 모르고 있을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내 눈엔 보이는데 남들은 왜 아직도 못 보고 있는 거지? 근데 요게 또 중요한 포인트긴 해요. 지난번에 그 세계의 질문 그 책 가지고 할 때 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만약에 내 눈에는 보이는데 남들이 못 보고 있는 어떤 명확한 포인트가 있다면 라고 하면은 이제 그럼 다음으로 던져야 될 질문이 그럼 왜 못 보고 있을까? 두 번째는
그러면 남들이 언제 어떤 이유로 보게 될까? 네. 예를 들어서 전장 사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공시를 했고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뭐 주가가 안 올랐다. 그러면 왜 안 오른 거지? 하고 보니까 뭐 이 회사가 뭐 세무조사? 세무조사 받아서 세금을 뭐 100억을 냈다. 그래서 이익이 올해 마이너스가 났다. 그래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만약에 이런 대답을 얻었다면 그건 이제 이건 작년으로 이제 지나간 일이 될 거고 그러면 올해부터 실적 발표가 될 때마다 사람들은 또 주목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혹은 네. 뭐 되게 이익을 깎아먹고 있는 어떤 사업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익률이 되게 낮은 걸로 보여서 다른 전장 주식들 다 날라갈 때 내 네. 주식은 안 가고 있다. 근데 회사가 그 사업부를 이제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매각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지금 높은 이익률 나오는 요 사업부의 이익이 그대로 외부로 반영이 되겠네. 그럼 그때 실적 발표할 때쯤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겠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되게 좋은 요령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요령을 네. 갖추는 방법을 이제 필리피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그 워런 버핏이 두 번째 스승이라고 부르는 분이 필립 피셔예요. 네. 네, 그 벤 그레이엄 85%, 필립 피셔 15%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네, 아마도 지금 뭐 테슬라나 아마존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필립 피셔 책 읽으시면은 좀 뭐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이분이 아까 정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되게 많이 성장하는. 길게 많이 성장하는 주식을 딱 몇 개 잘 찍어서 소수 집중 투자. 네,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장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낸 뭐 그런 분입니다. 네. 그 1960년에 그 한국어 제목으로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책을 쓰셨고요. 그다음에 네. 1975년에 쓰신 책이 하나 있고 1980년에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두 개가 묶어서 한국의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라는 제목으로 나왔거든요. 네, 둘 다 좋은 책인데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 주식 서적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 이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책이거든요. 네. 근데 딱 성장주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며 성장주를 어떻게 투자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장주를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네. 뭐 용 빼는 재주가 있나요 이거? 네. 그래서 이분이 주식 투자하는 스타일은 그냥 매크로 변수, 그 매크로 전체 시장의 변동이나 아니면은 뭐 그 마켓 타이밍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훌륭한 기업 찾아서 그냥 끝까지 가라. 끝까지 그 회사랑 10년, 20년 그냥 같이 가라. 라는 게 그러니까 투자 기법으로는 그냥 엄청 단순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남겠죠. 그럼 이런 방법이 왜 작동할 수 있는데 그런 질문이 남을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그런 훌륭한 기업을 어떻게 골라낼 거냐. 이렇게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아까 이제 정 프로님께서 질문해 주신 용 빼는 재주가 있느냐라는 네. 건데 네. 그래서 이 책에 15가지 기준을 제시를 해요. 첫 번째, 향후 몇 년간 성장을 이끌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느냐. 두 번째, 그 이후를 책임질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냐. 세 번째, 생산적인 연구개발 투자. 연구개발 투자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네, 네 번째, 영업조직, 평균 이상의 영업조직을 갖추고 있느냐. 다섯 번째, 영업이익률이 현재 우수한가. 여섯 번째, 그 우수한 영업이익률을 더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일곱 번째, 노사관계가 좋으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임원들 사이에도 관계가 좋으냐. 아홉 번째, 요게 가장 재밌는 거예요. 두터운 기업 경영진, 경영진의 깊이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네. 요거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열 번째, 회계 처리 똑바로 잘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열한 번째, 경쟁력을 암시하는 별도의 사업부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는 하지 않고 있는데 이 회사는 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사업부서가 있느냐라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열두 번째는 이익을 바라보는 시각이 장기적이냐. 그리고 열세 번째, 13, 14, 15가 이제 별개의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주주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느냐, 13번째. 그리고 14번째는
투명하게 기업의 내용을 공개하느냐.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을 때 입을 꾹 닫아버리고 상황이 좋을 때만 나와서 열심히 떠벌리고 다니느냐.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15번째 정직하냐. 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사실 이 책이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그 MBA 교재로 쓰이는 책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15개 기준을 들어보시면 느낌이 오셨겠지만 좋은 주식을 고르는 기준이 약간 아닌 것 같잖아요. 이거 그냥 좋은 회사를 고르는 기준이잖아요. 예. 주식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다르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은 그냥 좋은 회사가 좋은 주식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 할 거면 괜찮겠죠. 좋은 회사인데 좋은 주식이 아닐 경우에는 주가가 높을 때인데 그것도 아주 오래 들고 있을 거면 그렇죠. 네. 주가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면 결국은 주가는 내려오겠지 뭐 이렇게 적정 수준까지. 저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그 워런 버핏 바이블 그 책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딱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너무 어렵다 설명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게 이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시장이 아무리 고평가가 돼 있더라도 사실 그 주식 시장에서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막 한 50년치 미래를 바라보고 뭐 그렇진 않잖아요. 네. 가끔 그런 일이 생기긴 하는데 역산을 해봤을 때 근데 대체로 그렇진 않고 근데 기업이 정말로 훌륭한 회사라면은 시장이 단기적으로 뭐 평소보다 좀 뭐 한 두 배 세 배 정도 좀 너무 기분이 좋고 낙관적이고 해서 너무 회사에 대해서 고평가를 하고 있다라 하더라도 회사가 향후 20년 30년 고성장을 해나갈 회사를 내가 정말 잘 골라냈다면은 현재의 단기적인 고평가는 10년 20년 지나면은 그냥 전부 다 무시할 수 있는 것이다. 네. 그 정도로 그냥 다 그때 그 고평가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단기적으로 고평가냐 아니냐보다는 진짜 그런 장기간 어마어마하게 장기간 동안 고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잘 집어내는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약간 깝깝함이 좀 밀려오는 거죠. 네. 그래서 15가지 기준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알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 필립 피셔 책에 보면은 이제 본인은 회사 경영진이랑 미팅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경쟁사 근데 경영진 미팅은 어차피 경영진은 좀 편향이 돼 있으니까 경쟁사에 찾아가서 가장 무서운 경쟁자가 누구냐 이런 걸 또 물어본대요. 네. 어쨌거나 경쟁사 가서 경쟁사 물어보고 이런 것도 기관 투자자니까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이거를 개인 투자 그러니까 책을 썼다라는 거는 대중을 상대로 쓴 거잖아요.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자기는 기업 탐방 가서 나는 이런 것도 물어보지롱 막 이러는데 좀 약간 기분이 언짢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 있죠. 내가 소비자니까 나한테 납품하는 제품이면 내가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물어보면 되잖아. 야, 이거 어때? 나는 맛있는데 뭐 할 수 있죠. 그런 쪽으로 투자를 압축하면 오케이. 그거는 뭐 가치 투자도 있을 수 있고 뭐 수시로 확인도 할 수 있고 그 어느 애널리스트나 그 내부자보다도 내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분석도 되는데 제가 항상 어려운 부분이 이 휴대폰 부품주가 삼성전자에 납품된다더라. 그럼 그 도대체 얼마에 납품할 수 있을까? 이 가치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뭐 그런 거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앞서 이제 그 피터 린치 얘기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개인 투자자가 더 유리하다. 이거를 그냥 너무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개인 투자자가 유리한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영역을 잘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고, 버핏도 거의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워런 버핏도 서클 오브 컴피턴스, 그러니까 능력 범위라는 걸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 버핏 책에 보면은 버핏 바이블 그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능력 범위라는 게 아주 클 필요는 없다. 그러나 능력 범위가 어디인지를 아는 거는 목숨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예, 그게 방금 말씀하신 거랑 이제 다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핏이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주식 투자의 장점은 내가 모든 타석에 나서서 배트를 휘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다. 그러니까 야구에서 내가 타자로 나서면은 언젠간 삼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마음에 안 드는 공이라도 내가 배트를 휘둘러야 되는데 주식 투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 특히 개인 투자자라면은 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저도 처음에 이제 이 필립 피셔 책을 뭐 이 책도 제가 학생일 때 읽어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건가 했는데 두 가지로 결론을 내렸어요. 첫 번째는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자. 그래서 15개 중에 한 뭐 7~8개를 내가 파악할 수 있게 됐으면은 그럼 나머지는 그냥 대충 평균 정도 한다고 치고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되지 않겠냐인 거고, 두 번째는 내가 파악할 수 없는 거는 그냥 안 건드리면 되는 거다. 네, 그 이프로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신작 게임이 나왔을 때 주가는 막 엄청 오르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안 될 게임인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 반대로 시장에서는 이 회사 이제 별로라고 다 관심 없어 하는데 내가 실제로 베타 테스트에 참여해서 게임을 해봤더니, 혹은 뭐 게임 게시판 보면 이제 베타 테스터들의 평들이 있잖아요. 네. 요즘에는 유튜브로도 이제 다 볼 수가 있고, 그걸 봤더니 너무 재밌어 보여. 진짜 이 회사가 만든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고, 이제 뭐 서버 증설이 엄청 빠르게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보고서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실적을 선행하는 되게 강력한 지표가 되는 거고. 그럴 수 있죠. 이런 거는 다른 어떤 기관 투자자보다도 내가 한 명의 소비자로서 좀 더 빠르게 캐치를 할 수 있는 거고. 혹은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그 업계에서 쓰는 여러 가지 뭐 제품 서비스들이 있을 거고, 혹은 경쟁사의 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내부자 정보도 아닌 거고. 네. 그리고 신문에 어떤 정보가 나왔을 때, 어떤 새로운 뉴스가 나왔을 때 남과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게 더 좋은 해석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마존을 되게 초창기에 투자할 수 있었던 분들이 그 한국의 엔지니어분들, AWS를 실제로 써보기 시작하신 분들. 그분들이 아마존이 이런 것도 하네, 근데 되게 괜찮네 이러면서 사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이 또 넷플릭스에도 되게 예전부터 투자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 넷플릭스 컬처 덱이라고 그 기업 문화를 소개하는 그 슬라이드가 굉장히 유명했고, 그 2009년 10년 이때부터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기관 투자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딱 평균 정도 쫓아가는, 어느 정도 남들이 알 법했을 즈음에 손을 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잘 활용을 하면은 내가 더 앞설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기업에 대해서 이 15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내가 어떤 대답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기대할 필요가 없을 거고, 그걸 못한다고 해서 뭐 서운해할 필요도 없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 오늘 저희가 가치투자의 거장들이라는 이 가치투자의 정말 대단한 분들을 이제 모아놓은 책을 소개를 쭉 해드렸는데, 여기 뭐 공통적으로 아마 거의 모든 가치 투자자들이 좀 했던 말들도 한 줄씩 있어서 제가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뭐 인기 있는 산업의 인기 주식은 피하라든가, 마켓 타이밍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든가, 끝까지 다 먹으려고 하지 말라든가, 예, 단순한 숫자로 승부하려 하지 말라든가, 거래 비용을 좀 피해라든가, 펀더멘털이 악화된 매도를 하라든가 등등, 아마 지금 투자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꼭 책이셔도 괜찮을, 꼭 내가 뭐 가치 투자자는 아니야 이런 걸 떠나서라도. 오늘 저는 이것저것 막 불만을 좀 했잖아요. 네. 내가 그걸 어떻게 알고 투자하란 말입니까? 네. 근데 마지막 그 말씀해 주신 그게 와닿네요. 아는 것만 투자하세요, 그럼. 네. 내가 그것도 뭐 얼마든지. 이천 기업 다 할 거 아니고. 그 본인이 근데, 잘 아는. 그렇죠. 우연히도 본인이 잘 알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건 존재할 테니까 거기에 걸려드는 것을 이 정석대로 하면 된다. 네. 왜 본인은 지인도 없고 관계도 없고 지식도 없는 그 영역에 가서 그렇게 이걸 다 찾으려고 하느냐. 왜 이 회사는 그럼 어떻게 압니까? 울지 마라. 네. 그런 얘기였어요. 네. 이런 다양한 방법들. 네. 잘 본인들이 이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이 책 가치 투자의 거장들이라는 책을 보시면 아마 이런 내용들도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투자하실 때는 그 마음 잘 다스리셔야 되겠죠. 중요한 마음입니다. 투자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 마음을
우리 홍진채 대표님이 잘 대변을 해주셨을 테니까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우리 홍진채 대표님 모시고 가치투자의 거장들이란 책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또 다음에 좋은 책으로 우리 홍진채 대표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라쿤 자산운용도 돈 좀 솔솔히 버셨습니까? 네, 저희는 뭐 네. 괜찮습니까? 잘 살고 네. 있습니다. 네. 좋으시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